같이 볼까요? 앞에서 냈던 연습 문제입니다. 먼저 total balance부터 배우죠. total balance는 user 1의 뱅크 어카운트, 그죠? 뱅크 어카운트에다가 거기다가 뱅크 어카운트의 money를 use2와 use3의 이것을 다 대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고 use2, use3. 근데 보니까 use1이 이게 black script variable is used before its declaration 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언되기 전에 이미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use1이 선언된 것이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있으니까 얘를 빼줘야 됩니다. 어디로? 뒤로 쭉 뽑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에러 메시지가 사라졌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각각의 타입들 지금 빨간색이 떴잖아요. 이게 value가 지금 any로 implicit하게 n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뭘 해줘야 되나요? number를 바꿔줘야 되겠죠. null이 아니라 number. 그리고 return 값도 적어줘야겠죠. return 값은 이렇게 콜론하고 뭘 return 하나요? this, 얘가 지금 하는 것은 this number, this money, 이것의 이 오브젝트의 money 이거잖아요. 여기에 value, 인풋된 value 값을 더해라는 거잖아요. 더해서 더하는 것이 플러스 이퀄입니다. 더해서 다시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하는 것은 여기 money 값을 바꿔주는 것 외에 다른 return 해주는 값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void가 되죠. 그죠? 함수 function의 return 값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function 챕터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use1의 데이터 타입은 어떻게 되죠? 보니까 name, string, bank account 는 이렇게 하고 합의는 이러하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적어 주면 되는데 이렇게 적어 주면 되는데 그대로 복사해서 데이터 타입에다가 이렇게 적어 주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적어 주면 좀 그런 것이 왜냐면 유저 2도 있으니까 유저 2도 또 이렇게 적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필요 없이 코드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죠. 유저가 1000명이면 1000번을 적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죠? 1000명에게 어떻게 1000번을 적어주겠어요? 그래서 타입을 하나 설정해주는 게 낫겠죠. 타입해서 유저, 그죠? 유저라고 하는 타입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자, 그러면은 얘의 타입은 유저가 되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애들도 타입을 유저로 설정해주면 간단하겠죠. 유저, 그죠? 자, 그러면은 끝났네요. 뭐 다른 거 다시 뭐 할 건 없죠. 왜냐니까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별도의 타입을 설정해 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죠? 이거는 name에서 string이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그 string에 헐크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오브젝트 내에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둡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달리 손볼 게 없습니다. 이걸 한번 돌려볼까요? TSC에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컨솔 로그. unexpected token에서 에러가 떴네요. main.js 27번. 27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27행이 뭔가요? 이게 27행인데요. 여기에 뱅크 어카운트 됐고 딱히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왜 4101 메인 TS 4101 total balance 우리가 여기 일단 그걸 안 적어줬네요. 이것도 number라고는 적어주고 type죠. use1의 bank account의 money. 그죠? use2의 bank account의 money. 3의 money. 그러네요. 뒤에 이게 있네요. 플러스가 하나 남아있네. 자,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해서 볼까요? 그러면 합계 넣어줘. 24,000원이네요. 그러니까 배트맨과 슈퍼맨과 헐크가 열심히 일을 해서 24,000원을 모았습니다. 그죠?